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남수랜드의 피아니스트 김남수입니다. 오늘은 음향 엔지니어 분을 제가 초대했거든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남수 씨의 친구 되는 4층 사는 인절미라고 합니다. 지금은 잠깐 일을 쉬고 있지만 그래도 음향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향 엔지니어와 밴드마스터가 봤을 때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조금 좋게 흘러갈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제가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 거고 그거에 대한 답변 그리고 저의 생각 뭐 이런 식으로 스피드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향 엔지니어가 생각하는 음향 리허설이 무엇입니까? 교회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네, 오늘은 다 교회 기준입니다. 아 네네. 아 근데 이건 교회 기준이 아니더라도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퍼포먼스적인 뭔가를 할 때 실제 본방에 들어가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환경에도 적응할 만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보기 위해 미리 한번 연습하는 사전 예행 연습? 네. 그럼 그 음향 리허설이 악기, 보컬 분들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최종 연습하는 시간인 건가요? 리허설은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정확하게? 연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본인들이 이거 음악적인 걸 연습한다기보다는 그 현장에 진행되는 그 정말 그 실황을 연습한다고 생각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이런 섹션 있잖아. 뭐 섹션. 야 이거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연습을 미리 해놓고 오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할 거면 리허설 마치고 남는 시간에 짧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향 엔지니어가 생각하는 음향 리허설 순서가 있을까요? 저의 입맛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짧고 간결하게 일단은 악기를 먼저 하고 보컬들 따로 하고 그리고 다 같이 합니다. 그럼 악기 먼저 예를 들어보면 악기에서도 악기가 많잖아요 종류가. 아 네. 대략적인 뭐 순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왜냐면은 그 개척교회나 좀 작은 음향 엔지니어가 없는 분들은 이제 막 그냥 하겠죠. 뭐 목사님 아드님이 하시고 뭐 전도사님이 하고 악기 중 연주자 한 명이 가서 막 하고 이러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초 정도? 아. 그냥 요 정도만 하시면은 요런 순서로 하시면 괜찮은 퀄리티가 나올 거다. 순서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느끼기에 편하게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세 번째 촬영이어서 지쳐가지고 성의가 없어졌어. 네 성의가 더 없어? 보통은 드럼 베이스, 건반, 기타 순서 정도로 그냥 뭐 일단 리듬 악기 먼저 하는 게 그 위에 이제 화성 악기들을 순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보컬? 그 보컬 같은 경우 마이크 이제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이크 테크닉 때문에 좀 힘드신 점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끝에를 이렇게 잡고 막은 다음에 대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정답은 없지만 이건 오답이에요. 아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 정도로 잡고 하면 되네요. 이렇게 되셔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들었을 때 이쁘게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잡든 요렇게 잡든 요렇게 잡든 어떻게 잡든 간에 일단 일정하게 잡고 하라는 거잖아요. 아 네네. 네 그게 가장 좋긴 하죠. 보컬들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잖아요. 인도자 한 명 있고 백보컬들 이렇게 몇 명 있는데 그 볼륨 밸런스는 어떻게 하는 게 이상적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건 너무 마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흔히들 아는 워십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커스, 제이어스 그런 팀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팀은 예를 들면 인도자 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치고 나오면서 뒤에 보컬들은 정말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 느낌으로 좀 볼륨을 낮춰서 인도자가 여기 있으면 보컬은 한 요 정도 되게 해서 인도자가 돋보이게끔 하는 팀이 있고 그 반면에 인도자 레벨과 보컬들 레벨이 거의 동일하게 나와서 성가대 느낌으로 다 같이 노래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성향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자 쪽을 택하는 편입니다. 좀 인도자가 더 크게 그 백그라운드 보컬들이 인도자만큼 큰 경우는 그 분들이 노래를 잘하는 경우인가요? 그래야 그만큼 키우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은 백보컬이 작으면 노래 못한다고 벌 뿌리는 거래요. 아 네. 아니, 농담이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인도자분들은 안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아 네 싱어 1번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리허설이 끝났는데 본 예배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는 거 많지 않아요?
쑥스러워서. 그러면은 뭐 줄여야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저는 그 백보컬 분들도 음향 테스트 할 때 예배 때 부를 만큼의 음량으로 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앞에 모니터 스피커에서 자기 목소리가 크다고 본인밖에 노래를 안 부르니까 모든 스피커에서 자기 목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크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너무 막 쑥스러워 하시고 민망해 그러면 하지 마세요. 민망해 하실 거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악기들 중에 어차피 오늘 건반 제가 피아노 치니까 건반 리허설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를까요? 그냥 뭐 아무거나 치면 돼요? 음악이 뭔지는 굳이 신경은 안 씁니다. 근데 피를 쓸 건지 아니면은 이런 피아노를 쓸 건지 그거는 톤이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곡에서는 이런 피아노를 쓰기도 하고 어떤 곡에서는 아까 같은 네, 이런 EP를 쓰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는 믹서에서 이 메모리 기능을 사용해서 다른 EQ를 적용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상황에 맞게끔 엔지니어가 알아서 잘하면 됩니다. 리허설 할 때 EP도 쓰고 피아노도 쓰고 클라비넷도 쓰면은 세 개를 말씀을 미리 드려야 되네요. 다 해보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럼 아날로그 믹서인데 네. 악기를 예를 들어 EP랑 피아노랑 이렇게 두 개만 써요. 네. 그럼 처음 기준을 뭐로 잡으시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거라겠죠? 그날 많이 쓸 거예요. 거의 메인으로는 그냥 일반 어쿠스틱 피아노 음색을 많이 하겠네요. 그걸 많이 한다면 그걸 하겠죠. 3, 2, 1 메인 스피커에서 분이 반응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뭘 하지 않아도 다 좋게 들려요. 그러면 그런 질문도 하거든요. 불통, 소통의 부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음향팀과 악기팀과의 불통. 음향팀, 악기팀 하는 일이 다르니까 구분을 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약간 편가르기의 느낌이 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화합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최종 리허설 다 하고 너무 누가 큰 거예요. 근데 믹서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이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악기에서 너무나게 큰 볼륨을 줘버리면은 제가 너무 작게 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아, 건반 볼륨을 좀 줄여주실래요? 아니면 볼륨을 좀 올려주실래요?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음향은 음향, 밴드는 밴드 이런 생각을 한두 명씩 갖기 시작하면 소통의 부재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감정의 골이 생기지 않을까. 감정의 골. 저희가 사회에서 콘서트라거나 이런 일적으로 만난 관계가 아니라 교회면은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뭐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근데 제가 본 경우에는 싸움도 안 나요. 얘기를 안 하지. 저희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하면은 어지간하면 다 해주시고 정말로 뭔가에 문제가 있다 피치가 떨어진다거나 정말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거나 인도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조금 돌려져서 가가지고 기분 상하지 않게 뭐 문제가 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첼로라는 악기가 있어요. 아니면 플루트 튜닝이 안 된 거예요. 튜닝이 피치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 그거에 대해서 인도자보다는 분도 밴드마스터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뭐 피치가 좀 이상한데 튜닝이 혹시 잘못된 거냐 그냥 물어봐요. 뭐 때문에 그런지. 근데 뭐 되게 민감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제가 그러든 뭐 엔지니어가 그러든 인도자가 그러든 야 너 그 피치 왜 그러냐 그러면은 싸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싸움 납니다. 근데 이게 불통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두루두루 이렇게 다 같이 동물대는데 친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게 어려운 상황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상황이시라면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인도자랑 밴드마스터랑 엔지니어랑 이 세 분이라도 친해야 된다고 봐요. 리더끼리라도 친하면 어떻게 그나마 좀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리더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진짜로 정말로 안 좋은 꼴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사회에서 만난 게 아니라 종교라는 하나의 집단에서 만난 거니까 조금 서로 배려를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